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세입니다. 네, 벌써 12월 초밖에 안 됐는데 저 너무 추운 것 같아요. 저도 벌써 패딩을 꺼내 입었는데 이 11월 말에 패딩 꺼내 입은 게좀 처음인 것 같아요. 날씨가 진짜 너무 춥고 이렇게 날씨가 추울 때또 드론 날리면 손 시렵고 발 시렵고 장난 아니죠. 네, 이제 오늘 영상은 이제 겨울철 추운 날 드론을 날릴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서 영상을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 겨울철에 드론 날리다가 사고 나고 추락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니까요.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이번 겨울도 안전비행 되시기를 바라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겨울철에 드론이 가장 많이 추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배터리입니다. 자, 지금 제 손에는 이제 매빅3 프로의 배터리가 들려 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써 있죠. 여기 어디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리튬 폴리머 배터리라고 써 있습니다. 보통 드론에 사용되는 배터리가 이제 리튬 폴리머 또는 뭐 리튬 이온 이런 배터리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리튬 폴리머와 리튬 이온 배터리는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DJI에서 제공하는 드론의 사양에 대한 탭인데요. 이 매빅3 프로의 사양이긴 한데 다른 드론들도 다 비슷합니다. 지금 작동 범위가 영하 10도에서 40도 사이에서 작동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영하 10도 미만으로 떨어지는 날도 많잖아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 하면은, 자, 지금 이 사진은 리튬 이온 배터리의 온도에 따른 방전 그래프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방전이 훨씬 더 빨리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좀 설명하기 어렵고 저도 막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어렵긴 한데 지금 이 매빅 3 프로의 배터리는 용량이 5000mAh고요. 17.6V 중 4셀 배터리입니다. 이 4셀이 무슨 말이냐면 이 배터리 안에 칸이 4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4개의 방이 있고 각각의 방에서 총 4개로 뽑아내는 거예요. 좀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방 안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각자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일을 할때 우리가 춥잖아요. 너무 추워요. 근데 막 꽁꽁 얼어있는 이 사람들한테 뭐 갑자기 너일 시켜 하는 거죠. 근데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펠러가 돌아서 이 무거운 드론을 끌어올려야 돼요. 이 양력을 통해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힘이 드는 거죠.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돌아서 굴러가기만 하면 되는데 얘는 띄워야 되는 거잖아요. 훨씬 더 많은 회전력과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너무 추우면 막 몸도 움츠러들어 있고 막 덜덜덜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야너 빨리 막힘100% 써!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준비 운동도 안 하고 막 오도로도 떨고 근육도 뭉쳐있다 갑자기 힘을 팍 쓰면은 막 다칠 수 있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도 이 추운 겨울에 갑자기 우리가 그냥 꼽자마자 시동 켜고 팍 날려버리면은 배터리가 갑자기 힘을 빡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압 컷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훨씬 더 방전이 빨리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추운 겨울에 드론을 날리다가 이제 특히 FPV 드론 같이 좀더 다이나믹하고 강한 힘을 순간적으로 뿜어내야 되는 그런 드론들에서는 더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DJI의 센서 드론들에서도 가끔씩 전압 컷이 뜨면서 아니면 저전압 경고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추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주 쉽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추운 겨울에 운동할 때 어떻게 하죠? 준비 운동을 하잖아요. 준비 운동을 해서 몸에 열을 좀 올려놓고 운동을 하잖아요. 배터리도 똑같습니다. 예열을 하는 거예요. 이 예열 방법이 많은데 뭐 주머니에 핫팩 넣어놓고 이렇게 같이 배터리 넣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보통 이제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시니까 자동차에 이제 엉따 키시거나 히터 틀어놓고 배터리를 좀 충분히 따뜻하게 만든다. 뭐 아니면은 전원을 넣어놓고 좀 드론을 오랫동안 켜놔서 이제 충분히 달궈진 상태에서 어느 정도 온도가 유지된 상태에서 드론을 날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배터리를 충분히 달궈주고 충분히 온도를 올려주고 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솔직히 너무 추울 때는 그냥 날리지 마세요. 이 겨울에는 생각보다 찍을 것도 없고요. 막 산에 나뭇잎도 하나도 없고 휑하고 막 강도 얼어있고 솔직히 찍을 게 별로 없습니다. 굳이 찍을 거좀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폭설 왔을 때는 찍을 만해요. 그래서 폭설 온날딱 한번 날리시면 되니까 그때를 기억하셔서 아, 배터리 미리미리 달궈놓고 예열하고 날리시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눈올때 절대 날리지 마세요. 이게 눈올때 날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나눈올때 날린 사람 봤고 눈올때 날린 영상도 봤는데 멀쩡하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눈올때 드론 날리는 게 되게 예쁠 것 같잖아요. 드론이 날라가고 막 이렇게 눈이 촥 떨어지면서 막 내가 배경을 촥 풍경을 찍을 것 같잖아요. 실제로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바람이 엄청 나한테 세게 불때눈 오는 거 맞아보신 적 있어요? 눈이 막 이렇게 하는 거 맞아보신 적 있죠?
자, 눈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우리가 바람이 안 분다는 가정하에 눈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근데 드론은 가만히 있지 않죠? 드론은 날아가죠. 날아가면서 이동하면서 찍잖아요. 그럼 뭐냐면 내가 가만히 있는데 눈이 이렇게 나한테 강하게 오는 거랑 똑같아요. 이 드론이 날아가면서 이 눈이 드론한테 다 옵니다. 그래서 영상이 진짜 지저분하고 더럽게 찍힙니다. 이게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영상이 진짜 지저분하고 더러워. 이건 제가 찍어봐서 아는 거예요. 자, 쓸모가 없는 영상이 찍혀요. 내가 생각했던 그런 영상이 안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요 카메라에 눈이 묻어요. 이 카메라에 눈이 묻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눈올때 자동차 타면은 이렇게 와이퍼 안 켜면은 막 쌓이잖아요, 유리에. 그럼 앞이 안 보이죠? 여기에도 쌓여서 앞이 안 보입니다. 이게 뭐 조금만 쌓이면 괜찮은데 만약에 내가 눈 오는 날 멀리 보냈어요. 이게 블락이 될 수가 있어요, 카메라가. 이제 고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라이브뷰랑 지도모드랑 바꿔가지고 뭐 운전을 할수 있긴 하지만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당황스럽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 카메라가 눈에 가려졌는데 그 영상 어디다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비추입니다. 눈올 때는요, 드론을 날리지 마세요. 근데 아까 제가 폭설 내렸을 때 드론 찍으라 했잖아요. 네, 그거는 뭐냐면 눈이 많이 내리고서 그쳤을 때 찍으시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강추입니다. 이제 보통 눈이 많이 내리고 그쳤을 때 카메라를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촬영을 하시면 정말 예뻐요. 그러니까 설경을 찍으시는 건 추천을 드리는데 이거는 눈이 그쳤을 때 찍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눈이 오고 있는 중에 비행을 하시는 거는 비행을 하고 촬영을 하시는 거는 아, 나는 이제 드론이랑 좀 그만 날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셔도 돼요. 그리고 작년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제 착빙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프로펠러가 돌면서 주변에 있는 그런 뭐 차가운 입자들이 프로펠러에 얼어붙는 그런 현상도 발생할 수 있고, 일단은 눈 오거나 안개 끼거나 비 오는 등의 이제 습기는 전자제품에는 쥐약이잖아요. 보통 웬만하면은 그냥 안 날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팁인데요. 웬만하면은 차에서 날리세요. 우리가 보통 겨울철에 드론 날릴 때뭐 방한 장갑이나 드론용 이런 장갑도 있어요. 손을 넣어서 하는 장갑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드론을 날릴 때 보통 촬영을 한 10분 이상 하죠. 10분에서 뭐 길면 20분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드론 날릴 때막 몸을 움직이면서 날리는 사람은 없어요. 보통은 그 자리에 딱 서서 여기 차렷하고 여기 손 잡고 이제 집중해서 날리시죠. 손가락, 발가락 엄청 시렵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춥거든요. 이게 움직이면 몰라도 또서 있으니까 진짜 꽁꽁 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저는 사실 여름에도 차에서 날리고 겨울에도 차에서 날리는데 차 안에서 많이 날리는 편입니다. 차에서 히터 트시고 엉따 트시고 드론 날리시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전파 방해라든지 아무래도 안테나가 좀 신호가 짧아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자동차면 여기가 운전석이란 말이죠. 근데 내가 드론을 이쪽으로 날릴 거면은 차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차문 열고 이렇게 안테나가 나갈 수 있게 이렇게 하면은 좀더 도움은 됩니다. 네, 오늘 영상 내용 정리하자면 첫 번째, 배터리 예열하고 날리시고요. 두 번째, 눈올때 날리지 말기, 눈 그치고 날리기. 세 번째, 차 안에서 좀 따뜻하게 날리시기. 네, 요거 세 가지 말씀드렸고요. 너무너무 추운 겨울이에요. 이번 겨울에 부디부디 건강하게, 드론도 건강하고, 이제 구독자분들도 건강하게 드론 날리시고, 예쁜 설경 촬영은 한 번, 두번 정도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